자, 예전 무대는 이번에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에 나오면서 거제 시민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제시에서 이런 슈퍼스타가 탄생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다는데 이번 노래가 좋아의 2승을 지금 달성하고 3승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김선민 가수, 거제시에서 노래 강사로서 또 레크레이션 강사로서 또 가수로서 집에 아내로서 열심히 막 달려가서 이번에 결코 노래가 좋아의 2승을 달성하고 지금 3승에 도전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국내 거제시의 최고의 가수, 슬픈 사랑의 주인공, 그 이름 김선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승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습만 많이 하면 되니까. 예. 흔히들 말해서 우리 뭐 김선빈 가수와 저를 보고 뭐 남매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요즘은 제가 조금 살을 좀 빼는데도 아직도 않고 뭐 앞에 배는 좀 더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김선빈 가수가 이래도 거제도에 가면은 슈퍼스타로 지금 완전히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왜냐면은 혹시 또 서울로 가면은 뭐 저희들도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부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닙니다. 네, 부산에 그리고 경남에 좀 에, 아마추어로 그리고 좀 밑에 있다가 딱 뜨니까 서울 올라가니까 전화도 잘 안 받아요. 매니저 연락하세요. 네. 뭐 이러는데 김선빈 가수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네. 에, 저희 부산 경남에 있는 가수들이 혹시라도 3승 4승 올라와서 이 슬픈 사랑이 전국에 딱 뜨면은 그때는 저희 음향감독님도 알아 저 전화도 받아주시고 알았습니다. 저 전화도 받아주시고 연락해 네. 주십시오. 네. 삼성의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김선빈 가수 그날 노래가 좋아할 때 번호 꼭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 아니 번호 누르는 거 그건 하면 안 되는데 방청석이 심사하기 예, 그, 때문에 아니 그 제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방뭐 누르라고 그런 겁니다. 눌러주시고 네. 하여튼 우리 김선빈 가수가 삼성 계속 죽을 가서 전국 대 슈퍼스타 될 때 그때 우리가 꼭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슬픈 사람 이 노래 참 좋습니다. 저도 지금 네. 유튜브에 도배를 합니다. 아, 도배도 하고 있지만 네. 네. 방에 도배하는 게 네. 아니라 지금 현재 이분이 이래도 그대시에 가면은 노래교실 노래 강사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김선빈 가수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 야구 선수에도 김선빈 선수 네. 맞죠? 네. 그 선수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우리 김선빈 가수 되도록 우리 함께 기원하겠습니다.